남자친구를 사귀거나 혹시 인생의 동반자를 결정한다고 할 때 내가 이것만큼은 나는 무조건 이것만큼은 정말 1순위로 1번으로 볼 수 있다. 어떤 거를 1번으로 볼 것 같아요? 대화가 잘 되는 거? 결혼을 해야 될 나이가 됐기도 했고 네네. 그래서 대화가 좀 잘 되면 재밌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혹시 그러면 외모는 아예 안 보십니까? 외모는 보죠. 경제력은 기본으로 깔고 가죠. 어느 정도를 이 남자가 한 달에 어느 정도를 실수령으로 실수령이요? 예, 벌었을 때 그래도 내가 이 남자랑 뭔가 좀 같이 미래를 볼 수 있겠다. 솔직하게요? 아 그럼요. 솔직하게 1,000만 원? 절대되지 않을까. 앞으로 노후에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면 뭐 외모 같은 건 아예 안 보시나요? 보죠. 자 그러면 제대로 엄청 많은데 얼굴 좀 많이 아 저는 제가 열심히 일할게요. 두 번째 후자. 결국은 제대로보다는 얼굴을 보신다고. 그러네요. 열심히 일하면은 그래도 만나실 오 저는 괜찮아요. 저는 애기 있어도 괜찮아요. 저 나이가 많잖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 과거는 과거일 뿐. 공산인성 양자한이라고 합니다. 네. 재미있는 사람. 만약에 너무 재밌는데 너무 못생겼어요. 한 명은 너무 잘생겼는데 차은우 같은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 둘 중에 고르라면? 그럼 제가 그 너무 재미있는 사람이나 남사친 하고 사귀는 거 잘생겼어. 성격, 성격, 캐릭터. 그럼 만약에 얼굴이 너무 잘생겼는데 성격이 파탄자예요. 별로예요. 근데 얼굴은 좀 못생겼는데 성격이 너무 좋아요. 둘 다 대신한다면 누굴 만나시겠습니까? 그 얼굴. If you had a girlfriend, what is the most important to choose her? Maybe beautiful. Beautiful beauty? Yes. She has very beautiful but bad mind, no? Yes. Okay, thank you. Thank you. 고맙습니다. 야, 너무 빨리 끝내는 게 아니야. 그래도 뭐하는 거야. 얼굴이죠. 엄청 얼굴이 예쁜데 막 약간 막 성격이 최악이고 어떤 친구는 엄청 막 성격이 너무 좋은데 얼굴은 그냥 보통이에요. 그러면은 누구 볼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그래도 얼굴이 몇 살까? 얼굴. 키. 저 얼굴이요. 얼굴이요? 키가 저랑 10cm 차이 났어요. 키가 몇이야? 164. 지금 남친은 키가 작나요? 76. 키는 좀 10cm 정도 차이가 많이 남겠고 키도 엄청 크고 잘생겼어요. 근데 좀 약간 무식해. 뭘 잘 너무 핵습을 안 받았어. 그런 친구가 있고 키는 80 정도 얼굴은 보통인데 너무 스마트하고 똑똑해요. 둘 다 본인일 거야. 누구 만나겠습니까? 저 전자예요. 전자면은 좀 머리가 없어도 잘생긴 사람 만나겠습니다. 안녕.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보고 싶어. 안녕하세요. 전 2학년 아임이에요. 잘생긴 거예요. 잘생긴 거예요. 연예인으로 하면 누가 있을까요? 차은우요. 차은우요. 잘 지내? 넌 참 좋은 것 같아.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안녕.